우린 열정 가득하고 더 패뷸러스한 청춘들이 고해서 전학 온 최민호. 나는 최수빈이야. 좋았지. 보고 싶었어 다들. 어, 되게 영광이다. 보고 싶었어. 정말 선배님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형 멤버들 정말. 받아줘. 뭘 받아줘? 갑자기 갑자기 받아줘.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 줘. 일로 줘. 하면서 줘야지. 수빈아. 뭘 하는 거 있잖아. 아,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할 수 있어. 해봐. 큐! 냅 닦아라. 냅 닦아라? 뭐 이씨 뭘 닦아라. 뭐지 냅 닦아라. 닦아라라고. 닦아리? 닦아리 여기 있는 거야. 오랜만에 냅 닦아라. 냅 닦아라. 무슨 일이야 냅 닦아라. 질러라 뭐 그냥. 야 그 경상도사. 경상도사. 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냅 닦아라. 냅 닦아라. 약간 우리가 미는 유행어 같은 거지. 관계가 뭔데? 이 사람 관계는? 우리는 말해도 돼? 야 저 의미심장한데? 우리는 물 마셔 이 타이밍에 설마? 야 어디 첫판부터 장난질했는데? 네 왼쪽 손에 있는 것은 물이야. 야 냅다 깔아? 아니, 야 기자회견하는 거니 지금? 우리가 X야. 헤어진 사이인데 이제 헤어졌지만 친한 친구로. 헤어졌는데 친한 친구로 만난다고? 야 드라마니까 가능한 얘기야. 헤어진 여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랑 사랑 감정 없이 친구로 관계가 유지가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게 경훈이는 이게 주인공은 이제 맨 마지막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주인공 우리 잡다가 수준에서 하다가 그게 그물이니까. 알았어요. 아니면 두 번 어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그래 불가능해. 왜냐면 끝맺음을 했잖아. 근데 굳이 그걸 친구 관계로 이어나가는 건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있다거나. 그래. 근데 보면은 이 드라마에서도 이 둘도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 당연하지. 첫 만남 모먼트라고 이렇게 써놨어. 첫인상은 어땠어 근데? 첫인상? 근데 사실 처음에는 진짜 어색했어. 처음에 어색했지만 진짜 정말 너무 착한 거야. 천사인 거야. 수빈이가.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해줘 우리 오글거리는 거 좋아. 아니 진짜 내가 그동안 일해본 연예인 중에 가장 착한 거. 그럼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보는 행동이 사적인 만남을 무서워 아주 말을 못해. 민호의 얘기는 아니 근데 수빈이는 그러면은 민호가 나를 천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 그 전에 오빠 얘기를 우리 막 다 같이 그래 있을 때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그 느낌 있잖아. 와 수빈이 진짜 착하다 이거랑 수빈이 진짜 착하다. 그러게. 수빈이 진짜 착하다. 그러게. 이거 뭐야? 아니면은 사람 다 술자리에서 수빈이 정말 착합니다. 뭐야? 이게 얘네들 표현하는 지금 지금 살짝 최시원 아니야? 네, 최시원. 아니 그럼 수빈이는 민호의 첫인상이 어땠어? 근데 나 처음에 오빠 보고 오빠 눈이 엄청 크잖아. 희철이도 엄청 크다. 처음 알았어. 희철이 눈 큰 거는 SM이 좀 커. 야, SM. 근데 김영철이 더 커. 왜 영철이 얘기하는 거야? 어때? 눈도 크고 코도 크다. 근데 눈이 커서. 너무 커서 집에 가서 엄마, 오빠 눈이 이만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그때 엄마가 뭐래? 별 얘기를 다 한다. 집에 데리고 오려무나. 엄마가 엄마가 이수만 선생님. 그 딱 봐도 좀 낯가림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민호는 완전 열정 보이고. 아 열정이지. 그러면 좀 친해지기 힘들지 않았어 좀? 아니 오히려 많이 다가와주고 그치, 현장에서 먼저. 장난도 엄청 치고 되게 분위기를 잘 풀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민호가 사실은 먼저 다가가는 연예인으로 유명하잖아. 굉장히 유명하지. 사교성. 인사선도 밝고 말도 많이 안 하고 막 그러다 친해졌는데. 맞아 풀어줘야 되는. 막 친해지니까 엄청 말도 많은 거야 수빈이가. 엄청 말도 많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리고 막 촬영하다가 자기는. 진짜 NG를 안 낸대. NG를 진짜 대사를 정말 잘해온대. 근데 NG를 정말 많이 내는 거야. 진짜. NG의 거의 신이었어 신. NG 신. 내 이미지도. 그런가? NG를 많이 냈어 진짜. 와 아까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더니. 이거 얘기하려고. 상상해 그러더니. 민망. 민망? 모먼트라고 했는데 이게 민망인 거는 사실은 뭐 키스 신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황타운 장면이 있다고?
그치. 가장 현타가 제일 많이 왔던 장면인 것 같은데 달려가는 씬이 있어. 감독님이 야, 새로운 장비를 들여왔다. 이래가지고 뭐예요? 이러고 갔는데 도로 위에 러닝머신이 있는 거야. 진짜? 아, 카메라 차기 좋게끔. 왜냐면은 이렇게 보통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달리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찍는데 그러면 이제 카메라 너무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카메라 고정돼 있고 러닝머신 있으면 그 러닝머신 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뛰면서 그 도로에서? 길거리에서 러닝머신 새로운 장비니까. 그건 김종국 형도 안 할 걸 그렇게는? 잠시만요 수빈 씨. 나왔다 나왔다. 잠시만요 수빈 씨. 나왔다 나왔다. 지금 본인 현타가 문제입니까? 수빈 씨 아버님은 수빈 씨 작품을 볼 때마다 채널을 돌린대요. 왜? 아버님 현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님 지금 청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왜냐면은 우리 아빠가 내가 나온 거를 꼭 챙겨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치. 가족분들은. 근데 이제 보시다가 이제 로맨스가 있는 작품을 몇 개 했었잖아 내가. 그치. 그 키스신이 있거나 뭔가 이렇게 애정 장면이 나오면은 이렇게 잘 보다가 아이! 그래 그거 그렇지. 키를 돌리셔. 아빠 우리 막내 그러니까, 딸. 그냥 계속 애기 같은데. 아유 얼마 전까지도 애기였는데 지금 TV에 나와서 좀 뽀뽀하고 막 저러니까. 맞아. 개인기 증발이라고 해놨어. 개인기 증발.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나만 되는 동작이라고 해서 막 팔꿈치 붙이고 다리 이렇게 하고 뒤에, 아, 뒤에 이거 아. 네 그거 하고 교정반 선생님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 왜 뭐라고? 그 몸이 고장난 건데 그걸 자랑을 하고 다니냐고. 아 이게 유연한 게 아니야? 앞으로 절대 어디 가서도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거 증발됐어. 개인기가 아예 없는 거야? 개인기 사라졌네? 그러니까 그래도 몸이 좀 유연한 편이잖아. 그래서 오빠랑 촬영 현장에서 막 세팅 시간 있거나 이럴 때 기다리잖아. 그때 이제 오빠는 그런 내기 같은 걸 진짜 많이 했어. 야 위험한데? 승부욕이 불타잖아. 다리 찍기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다리 찍기 있잖아. 이렇게 한 번씩 나가기 그것도 해서 내가 많이 이겼어 오빠를. 다리 찍기가 민우 어렵지 않아? 이거 옆으로 딱 찍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나도 유연하진 않은데 그때 내가 좀 그냥 내가 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또 오빠가 또 동생이니까 아니야 진짜야 막, 야 저 의자 치워 엄청 열심히 했잖아 민호 승부욕 장난 아니다 일단 영철이는 다리를 치고 수동이 형은 사람을 치죠 그래 수빈 수빈 결승 자 리프지 복수생 근데 여기서 수빈이가 지면 또 개인기 또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내가 개인기 야 다 합세자 이거 갈비보 자랑이네 그러면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하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해야 되는 거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마지막만 이기면. 벌써 힘들어. 야 잠깐만 이게 야 이게 뭐야? 저까지 괜찮나 봐. 방법이 있나 봐. 가위바위보. 앞발이다 오빠. 응 앞발. 아 민호 다리 길어. 민호 비율이 진짜 좋아. 가위바위보. 좋아. 민호야 너 지금. 나 저거 못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여기서 이거 세게 가위바위보. 세게 좋아 좋았어. 이거 됐다 이거. 이거 이겼어. 야야 그걸 막 계속 밀어주면 안 되지? 자, 가위바위보 와! 형 뒤에 봤죠? 따라하고 있는 무조건 아니 이거 야, 그럼 근데 개인기 따라가는 거야? 야 이거 아니고 불가능해 이거 됐. 이거 아니고 불가능해 이거 됐. 우와! 여기서 야, 여기서 수빈이가 가위바위보 이거 끝이야 44 가위바위보 뭐? 야! 발목 빼라고 오빤 정말 나빴어 내 맘을 왜 훔쳤어 오빤 정말 못됐어 어쩜 어떡하면 난 좋아 웃지마 자 정답은 하나 솔로의 차 그리고 하나 둘 셋 이게 그건가? 솔로의 잔 그 반짝반짝? 정답! 정답! 나 이건 줄 알았는데 제목을 모르겠어
속였다는 걸 알아. 비극은 왜 사랑의 몫인데. 너무 어렵다. 가사가 슬픈 에픽 속 그 끝을 보고 있네. 넌 못 버티겠지. 집착뿐. 아, 트로트가 너무 세. 이겠지 나처럼 잘한 사람 없을 거니. 야, 돈 콜미 돈 콜미. 자, 정답은 돈 콜미. 그리고 하나, 내 나이가 어때서. 정답. 자, 정확히 최민호 파트입니다. 자, 우리 민호 씨가 춤을 멋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점. 아,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중요해. 1점이 중요해. 맞아요. 모으자. 야, 10판 하면 10점이야.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음악 주세요. 내 노래가 나올 줄이야. 보기 커의 대침이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지. 만의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방금. 정답은 모노로그. 하나 둘 셋. 태야. 땡. 정답은 모노로그. 앞터. 아, 앞터. 하이브 앱터 라이크. 정답. 백 반에 200점짜리. 200점짜리. 아니 잠깐 그렇게 200점짜리 문제 준비했어. 진짜 잘한 거. 대박. 주세요. 이게 다 말장 놀이잖아. 이것만 잘한다. 신기다. 멜로디가 시크해서 싫지만 그치만 어쩜 같은 여자끼리 봐도 매력 있어. 폰하지만 한 시간 두 차. 정답. 버스 안에서.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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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안에서. 셋! 그녀! 땡! 자, 다시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여기 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버스 왔습니다. 시크해서 싫지만 그치만 어쩜 같은 여자끼리 봐도 매력 있어. 부운하지만 한 시간 두 시간 주고파 놀고파 뼈를 묻고 싶어 랄랄랄랄라. 흔들흔들 손은 들고 네 목소리가 쉴 때까지 소리 질러 주띠 메리 오이오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오렌지 카라멜에 하나 둘 호이 호이 네. 여기 자, 자 정답은 버스 안에서. 하나 립스틱 네. 아, 안겠다. 네. 안겠다. 버스 안에서 마법 소녀. 네. 아, 자, 정답은 자, 정답은 버스 안에서. 정답은 자, 버스 안에서 마술 소녀. 그러니까 마술 소녀라고. 민호가 너무 왔어. 아쉬워하는데 전혀 정답을 모르겠어. 봤어? 계속 마술. 나는 누르게. 아니, 아니 근데 마술 소녀라면서 자꾸 아쉬워해. 난 맞는 줄 알고. 자 가겠습니다. 오늘
탄생 짝꿍 최강 짝꿍 팀은 바로 김희철 최수빈 씨인데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감사합니다. 야, 선물 1등을 한 두 분에게는요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는 프라이빗 영화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관람권은 어떤 관람권이냐면 한 장으로 극장을 통으로 빌리는 영화 관람권입니다. 어디 있고? 따로따로 하나씩 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예. 패블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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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길 바랄게요.